얘 몇 명 남았어? 잠깐만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진짜 안 남았다. 와. 몇 개 안 남았다. 이번 대결의 지목자는 바로 김지현. 오, 김지현. 지현 언니, 드디어 나야. 나 축하받는 거야. 야, 우리 이름 안 쓴 거 아닌가? 드디어 가시네요. 언니 가자. 오, 김지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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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악을 했어. 이 친구도 국악을 했어. 아, 그래? 뭐 국악을 했대요, 이 친구. 국악. 아, 그럼 셀 거야. 자, 지현 씨. 직접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디, 여기서요? 나 4년차 트로트 가수 김지현인데, 조정민 나와! 같이 걸어오긴 하는데 굉장히 예 많이 어색하지만 예 그 얘기 한가 동시에 갑자기 안고 팔짱을 끼긴 하지만 굉장히 친한 느낌은 아닌 그런 묘한 예 분위기가 조성이 되네요. 저게 바로 카메라의 힘입니다. 그렇죠. 카메라 카메라 돌 땐 다르니까. 예. 예. 잠시 후에 어떤 분이 더 크게 웃게 될지. 자, 나와주세요. 트로트계의 감투녀 김지현, 독보적 섹시 디바 조정민. 자, 두 분의 출사표 바로 듣겠습니다. 난감하네. 아, 내가 너무 쉽게 이겨버릴 것 같아서 난감하네. 저희가 잘. 조정민 씨. 너! 내가 저번에 방추로 보였다고 나 무시한 거지? 나 조정민이야! 두고 봐! 제가 그때 방출 후보였잖아요. 마지막 생존자 조정민 씨입니다. 제가 저번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또 탈락할 뻔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필살기는 좀 피아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. 왔다! 피아노! 왔다! 무기 갖고 오셨다! 우와, 그란드 피아노, 야 그란드 피아노! 피아노? 피아노? 누나가 피아노 전공이잖아요. 피아노 전공. 그때 자체 평가전 하고서 저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. 자꾸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쪼그라드는 거. 이러면 안 되지. 원래 내가 조정민이 어떤 사람이었지?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한테 표를 한 표 주시지 않을까? 조금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다시 찾았고요. 조정민 씨가 부를 노래는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입니다. 야, 이 노래. 화이팅. 이 노래는 잘만 부르면 나지. 어제는 울었지만
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. 얼굴도 아니 뭐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. 지나간 세월 모두 이젠 할 수 없어. 사랑받겠나. 몰라. 누구야? 지나간 세월 모두